네, 안녕하십니까. 18기 영철 인사드리겠습니다. 그 먼저 그 영수님이랑 영호님 자기소개를 들으면서 좀 굉장히 좀 깜짝 놀랐었어요. 일단 첫 번째, 저도 86년생. 오, 같은 나이대가 많으시네. 분감이 되게 많네. 제가 원래 그 대기업 G건설사를 12년 넘게 다니다가 퇴직을 한 뒤에 그 건축설비 쪽을 전공을 했었고요. 이쪽도 건축이. 퇴직을 했고. 경쟁사였네요. 그다음에 현재는 데이터 센터 신규 건설 공사에 관련된 이제 그 기술 컨설팅을 하는 스타트업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스타트업. 지금 이직을 한 지 한 3개월 정도 됐고 지금 굉장히 만족해하면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루틴하게 하고 있는 취미는 보시다시피 제가 좀 체구가 좀 큰 편인데 헬스를 일주일에 그래도 한 5번, 6번은 진짜 우리랑 많이 하는 거 같아요. 다들 몸이 좋으신 이유가 있어. 가고 있고 현재는 하지 않지만 하고 싶은 취미를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는 제가 오지 여행을 좀 많이 다녔습니다. 오지. 오지 캠핑. 약간 청개구리 같은 성격이 있어서 어디 가셨죠? 남들이 하지 않지만 나는 나만의 스토리가 있는 걸 만들어 보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게 다녔고 네팔, 탄자니아, 나미비아, 잠비아, 에티오피아, 파키스탄, 뭐 중국 남서부, 뭐 쿠바 이런 데 쪽을 주로 좀 도전한 스타일이네. 프리가이야, 프리가이. 두 번째는 전혀 좀 어울리지 않나 보일 수 있겠지만은 그 뮤지컬 동호회 활동을 해서 한 6번 정도 무대에 좀 올랐었고요. 물론 마지막 무대는 한 3년, 4년 좀 전이지만은 빨래라는 공연에 빨래라는 공연에 PC 역할을 해서 무대에 올라갔었습니다. 잘 어울린다. 쉰 목소리로 듣느라 좀 귀가 좀 많이 거슬리셨겠지만 저의 자기소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이상형 있으신가요? 이상형. 이상형이요? 좀 대화할 때 재밌고 약간 좀 말 맛이 맞는 사람이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자친구를 볼 때 이쁘다보다 귀엽다 라는 말이 좀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귀여움의 끝이죠. 네. 귀여움의 끝이죠. 잘 봤습니다. 부지런하고 끼가 많은 우리 영철 씨였어요. 아, 맞아, 너무 잘한다. 그리고 비전도 있게. 네. 왜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주 깜짝이 사람이었습니다. 자, 광수입니다. 강수! 네,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무조건 안 그래. 해보시죠. 18번째 솔로나라 광수입니다. 저는 87년생이고요. 네, 토끼띠입니다. 만으로 36이고요. 귀엽다. 네, 저는 부산 출신입니다. 부산 출신이고 대학생 때부터 이제 자취를 시작해서 지금 서울 광진구에서 16년 동안 나 혼자 산다를 찍고 있습니다. 네, 혼자 산 지 16년 차고요. 오래됐다. 저는 이제 고려대학교 경제학과에서 그렇게 옆에 있어. 네, 지금 현재는 롯스룹 금융계열사에서 이제 대학병원에 들어가는 의료장비나 국가기관에서 수요하는 이제 장비 쪽을 리스를 하는 이제 영업본부에서 좀 저희 팀장님 다음으로 사업기획 같이 이제 맡고 있는 지금 9년차 과장급 직장인입니다. 네. 일단 제 기본적으로 멋있다. 광과장님. 제가 누구한테 저를 이제 소개를 할 때 딱 한마디로 정의하는 말이 있어요. 저는 성장형 캐릭터다 라고. 그러니까 점점 육성이 잘 되는 약간 좀 그런 스타일이에요. 저는 중학교 때 사실 성적이 인문계를 가는 게 위험할 정도의 성적이었어요. 그걸 계속 노력을 해서 점점 이제 타파를 해나가서 남부럽지 않은 이제 어떤 그런 결과물을 받기도 했었고 미국 교환학생을 갔는데 그때도 교환학생을 가긴 했는데 영어를 잘 못해서 막 애들이 막 인종차별하는 말도 잘 못 알아듣고 막 이래가지고 되게 힘든 적도 많았는데 그래도 시간이 좀 지나니까 막 이제 전화로 막 예약도 하고 누군가하고 일상적인 대화를 하는 거에 있어서 전혀 뭐 문제는 없었던 데까지 또 성장도 하고 지금 있는 회사에서도 얘기를 해보면 처음에 약간 좀 이미지가 고문관이었던 것 같아요. 고문관 이미지였는데 나 영업본부에서 지금 사업기획 어쨌든 나 지금 담당하고 있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이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저는 계속 커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여행에서 이제 출사 여행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사진 찍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제주도 가서 이제 돌하르방이랑 같이 사진 찍고 있으면은 사람들이 막 웃어요. 이제 돌하르방끼리 사진 찍고 있어요. 사람들이 막 웃고 막 그 좀 깨알로 어필 드리면은 만약에 제 와이프나 여자친구가 되시면 여행지에서 인생 사진 찍는 건 뭐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다. 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장거리 가능한가요? 롱디라는 게 결국은 이 사람을 좋아하게 되면은 그 이제 길에서 보내는 시간조차도 이제 설렐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진짜 잘하신다. 그러니까 저는 게다가 이제 고향이 부산이다 보니까 특히 경부선 라인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뭐 진짜 롱디는 전혀 동케어 할 것 같습니다. 네, 없으시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강도 씨 뭐 본인 소개를 너무 말끔하게 잘했어요. 예. 선생님. 자 그럼 마지막 상철. 또 올라오니까 떨리네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18기 상철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 나이는 저는 87년생 36세입니다. 87. 네, 그래서 강수님이랑 저랑 동갑이시고 형님 세 분 계시네요. 네, 저는 바다가 아름다운 도시 부산에서 왔습니다. 토박이 부산 남자고요. 지금도 부산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직업은 5월 23일부로 이제 한 그룹에 편입이 돼서 이름이 지금 한 션으로 바뀌었거든요. 전략 계획팀에서 주로 중장기적인 거나 이런 계획 업무를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12년 차 가장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제 취미는 앞에 몸 좋으신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부끄럽거든요. 말씀드리기 좀 부끄럽지만 헬스 대회까지 사실은 나갔었거든요. 지금이랑 좀 체형이 다릅니다. 그때는 이제 벌크업을 해가지고 헬스 대회도 한번 나갔던 경험이 있고 뭐 사진도 남아있거든요. 아까 주말에는 1일 1카페 가는 거를 실천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생각에 최초일 것 같거든요. 제가 최초로 산에 이제 저희 팀을 위한 카페를 하나 만들었었고요. 근데 그게 대박이 났습니다. 대박이 나서 부사장님, 차장님들께서 다 칭찬을 해주셔가지고 행사도 했던 와서 이제 그 편판식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커피를 좋아. 근데 제가 버킷리스트 1번이 그거거든요. 세계 100개국 가기예요. 최대한 1년에 해외여행을 두세 번은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오늘 계기로 이제 저도 열심히 다가갈 테니 조금만 다가와 주시면 제가 그거보다 10배는 더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말씀이 와 너무 멘트 좋아요. 장거리 가능하신가요? 아, 장거리요? 저희 집 20분 거리에 공항이 있습니다. 어떤 공항인지 말씀 못 드리면 20분 거리에 있고요. 제가 일어나는 시간은 6시입니다. 빨리 일어날 때는 5시 반에 일어나거든요. 야, 진짜 부지런하네. 이동만 하면 한 9시쯤에는 저랑 압구정동에서 브런치를 같이 먹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주말에는 제가 얼마나 체력도 좋고 그다음에 있으니까 제가 열심히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 계신 분들. 아까 자기소개 때 여행 좋아하신다고 하시던데 네. 유독 좋았던 여행지가 있으신가요? 원래 좋았던 여행지는 스위스 갔을 때 나는 풍경이 압도되는 사람이라구나 라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 반려자가 가실 수만 있으면 제가 마일리지를 엄청나게 많이 모아놨거든요. 저 여태까지 카드 쓰는 마일리지를 그 카드 마일리지만 모았는데 제 꿈이 사실 원래 퍼스트 클래스 타고 두 분이서 신혼여행 가는 게 제 꿈이라서 제가 꼭 나중에는 유럽여행을 저랑 잘 되시면 멋있다. 좋은 거 타고 가시죠. 대단하다. 멋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했다. 영수님 나가. 영수님. 영수님. 자 이제 솔로 여성분들이 가겠습니다. 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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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은? 내 머리도 잘 쓰는데 불렁거리고 그리고 뭔가 하고 싶은 말이 되게 많았는데 어떡하지?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소비자학을 전공했고 지금 8년 차이고요. 네. 자기소개 들으시면서 뭔가 많이 바뀌었어요? 아니면 그대로? 자기소개 무조건 자기소개. 진짜 저만 의미 부여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많아요. 제가 이제 영혼이 6순이셨는데 이제 조금 올라가신 것 같아요. 전 6명 중에 맞았는데. 맞아. 그래, 6명이 별로 관료라니까. 인기 관리하려고. 아, 그런가? 그럴 수 있어. 저는 세 분 있다는 걸 충격을 먹었어요. 영식이? 그럴 수도 있지. 그 두 분은 누구셨을까?
DNA 오리지널.